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물질 엑소좀은 세포의 소포체의 일종으로 나노사이즈 크기를 가지며 체세포, 암세포, 줄기세포 등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됩니다. 세포로부터 분비된 엑소좀은 단백질, DNA, RNA와 같은 물질을 다량 함유한 상태로 분비되는데 세포 간 상호작용을 매개하며 세포에서 만들어낸 단백질, DNA, RNA 등을 다른 세포로 전달해 타깃 세포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엑소좀은 사람의 혈액, 소변, 타액 등 대부분의 체액에 존재합니다. 이를 손상 없이 분리하면 암 등 여러 질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및 개인 맞춤형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엑소좀을 분리하는 기술이 있었지만 엑소좀에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가혹한 환경에서만 가능했습니다. 필터 방법은 여과압에 의해 엑소좀 손상 정도가 높고 필터 흡착으로 인한 낮은 회수율과 낮은 순도의 단점이 있고 초원심 분리 방법은 매우 큰 원심력에 의한 극심한 엑소좀 손상과 매우 낮은 회수율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시판 키트법은 특정 시약을 첨가한 후 초원심 분리법 대비 상대적 저속 원심 분리로 엑소좀을 침전시켜 분리합니다. 분리 조건이 완화돼 낮은 엑소좀 손상 정도를 가지지만 첨가물이 곧 불순물이 되면서 엑소좀의 대량 확보가 불가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분리 방법도 낮은 엑소좀 손상 정도를 가지지만 이동상 난류에 의한 낮은 재현성과 용리된 엑소좀의 낮은 농도로 엑소좀 대량 확보가 불가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물리적 파괴가 있거나 분자적 손상이 있는 소량의 엑소좀만 얻을 수 있고 때문에 부정확한 정보만 얻을 수 있어서 새로운 분리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홍종욱 한양대 바이오 나노학과 연구팀은 마이크로 스케일 바이오칩 디자인을 통해 미세 유체 흐름을 제어하여 엑소좀을 비파괴적 방법으로 분리하는 마이크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잡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포함 랭뮤어, 와일리 등 유명 과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홍종욱 한양대 바이오 나노학과 연구팀이 개발한 패스트입니다. 샘플 입구, 버퍼 입구, 흡입 채널 및 9개의 출구로 구성된 마이크로 채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엑소좀 분리 시스템은 유체 정밀 제어를 위한 펄스 프리 펌프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 그리고 정밀 유동 제어를 위한 재진 시스템으로 구성됐습니다. 나노 입자 분리 시스템에서는 구조적인 유인과 유체 흐름 제어를 함께 활용해 나노 입자의 분리를 실현했습니다. 흡입 채널을 사용, 주입해준 버퍼를 제거함과 동시에 입자 사이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넓혀 입자의 분리 효율을 증폭시킵니다. 최초 샘플과 버퍼가 만나는 곳에서 입자가 채널의 벽면에 정렬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정렬 위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채널의 너비가 증가하며 정렬된 입자 간 간격이 1차적으로 확장되며 흡입 채널 부위를 지나는 동안 플로우 석션에 의해서 입자 간격이 더욱 증폭됩니다. 엑소좀과 같은 나노 입자부터 상대적으로 큰 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를 비파괴적이고 빠른 속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엑소좀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새로운 바이오 물질이며 이를 활용한 진단, 치료 기술은 시장조차 형성되지 않은 연구 초기 단계입니다. 그러나 신시장의 창출과 선점에 의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줄기세포 시장에 준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양대 홍종욱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고순도 비손상 엑소좀 분리 기술은 초정밀 진단, 기존 의약품을 대체하고 넘어서는 미래 의학의 기반을 제공,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재생의학, 개인 맞춤의학, 세포치료제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정밀의학 등 진단, 치료에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